흑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9강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일 앞에서부터 공부를 쭉 해오면서 실제로 이 공부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금 명품 국사관이라고 지금 지어놓은데 그 명품 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교과목에 다 들어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 공부도 했고, 논어 공부도 했고, 맹자, 그 다음에 중용, 주역,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그게 제가 이전에 한번 발표했던 그 교과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성악 10도, 그 다음에 성악 집요, 이렇게 순서대로, 3일 신고 이런 것도, 꾸란, 탈무드 이런 게다 최소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다. 성경, 불경. 왜냐하면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왜 이렇게 한 곳만 해도 되는데 쭉 이렇게 다 안내를 하느냐 하면 결국 뭐이 세상 법칙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이쁜 말로 바꾸면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든지, 우리 것이 더 낫다든지, 우리 것만 하면 좋은 데 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위험한 단어를 이렇게 어리석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분이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더 낫다 말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성악 10도를 이렇게 선택하냐고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의 유교는 공자님이 이렇게 싹을 틔웠다면 송나라 때 주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게 이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꽃을 피운 것은 주자지만 그 열매를 정말 튼튼하게 열리도록 해서 열매까지 마무리 지은 분이 태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식의 해석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태계 선생님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님의 마무리가 태계 선생님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렸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계 선생님의 4대 성인 못지않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너무 좀 낮게 보지 않는가. 또,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이는, 자기 밥에 콩이 적게 보이는 그런 시각과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성인의 반열에서 한치도 모자라지 않는 분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봐라 하면 태계 이한 선생님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곳에 내놔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명치 유신 이후로 일본에 성장한 그 바탕의 사상은 태계 선생님의 사상으로 일어섰다고 일본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어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크게 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하게 높이 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지간히 잘난 사람 갖고는 잘났다 소리를 안 하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그 정도 잘난 거는 잘났다 소개를 안. 그런데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인다고 다른 나라에 계신 성인들만 높이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 국사에서 공부할 자녀들은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성악 10도는. 그리고 제가 이 성악 10도를 또 성악 집요 이두 가지는 우리의 민족이라면 성인이 될때이책 하나는 자녀에게 줄수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으라면 교육의 힘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장차 우리나라도 세계 반열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킬 때그 뿌리에, 뿌리에, 성인의 나이를, 이스라엘에서는 13살에다가 성인의 나이라고 그래. 이제는 자립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소리. 13살이 되면 자기 생일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초청장을. 저희 딸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혹은 저희 아들이 13살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전 세계 유대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참석을 못하는 분은 이렇게 송금을 해줍니다. 송금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송금하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아주 적은 거라도 축하로 이렇게 송금해주면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자기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요즘 말로 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올 때 되면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이 손에 쥐어지도록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문화를 유대인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장차 내가 명품 국사 양성할 때 이건 꼭 도입해서 해야지 하고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성인이 됐다고, 13살이 되면 뭘 주는가 보니까 제일 먼저 세상을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수 있는 뭐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선물로 주고 또 하나는 시계를 꼭 선물로 줍니다. 이 세상은 24시간 1440분은 똑같이 주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24시간 1440분을 잘 사용하라고 시계를 선물하는 거야. 그리고 축의금하고 세 가지 성경 세상을 걸어가는데 나침반이 될 진리의 말씀과 24시간의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된다. 시계.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종잣돌을 만들어서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새끼를 쳐서 이렇게 느리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들 때쯤 되면 예를 들면 자기가 벤처기업 하나를 창설하려 해도 당장 뭐 전세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전세금 걸 돈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3분의 1이나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때 우리 민족은 더 뛰어난데도 특히 성악십도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 이게 뭐냐면 태계 선생님께서 1501년도에 태어나서 1501년, 16세기 시작과 함께 등장하셔서 1570년에 돌아 70살까지 사시는 거네. 이 성악십도는 68세에 성리학의, 즉 유교의 가르침을 총정리한 평생의 작품이에요. 한 평생을 공부하면서 전체를 정리한 것을 그림으로, 10가지 그림으로 총정리가 된다 하고 십도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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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열 가지라고 이렇게 십도라고 그래요. 열 가지. 그래서 이열 가지 그림이 여기 열 가지 그림이 유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교에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 그 진리. 특히 인간 중에서 마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경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불자들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해놨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을 자세히 잘 해놨고, 평생 마음을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교 경전을 다 봐도 이렇게 상세히 자세히 잘 해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이한 권을 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생일날 되면 이걸 꼭 권해서 이한 권은 최소한 사람이라면 볼수 있고 특히 한민족에도 이런 크출한 위대한 성인이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가시는 날까지 늘 한결같으세요.
병석에 누워서 뭐 꼬랑꼬랑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가실 때도 더 앉아서 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화분에 물 주라. 응? 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화분에 물좀 주라 하고 가셨. 한번 보십시오. 딱 생활 그대로 사시면서 그냥 갈때 그냥 가연스럽게 가는 것까지 다 보여. 그동안 뭐 소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대학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 10가지가 1분이 태극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명도, 세 번째는 소학도, 네 번째 대학도, 이렇게 차근차근. 그 다음에 백록동, 그 다음에 기림, 백록동. 그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심통 성정조라서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것을 가르치 놓고,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더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 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놓고, 또 심학도라 해서 마음만 따로 정말 자세히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배웠잖아요. 이 몸의 주인은 마음이다. 마음의 주인은 뭘까요? 몸을 주제하고 움직인다. 몸뚱이를 주제하고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거는 배웠다. 그럼 마음을 주제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냐? 뭘까요? 불교가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강점이 있고 잘하는 줄 알지만, 정작 마음을 주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을 뭐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유교는 더 압축해서 성리학은 정말 잘해놨습니다. 너희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 경자 하나를 했어요. 경. 이거 한자로, 이게 경을 지니는 건 지경이라 그러고, 이걸 늘 간직하고 있는 이게 거경이라, 거경. 거경. 정말, 불교에서 정말, 이 불교에서는 이 경이 뭐냐면, 거경, 이 경이. 불교에서는 이게 사띠라 그래요, 사띠. 이게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 알아차림. 이걸 경제잠도라 해서 정말 잘해놨습니다. 이 성악십도가 진짜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너무나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꾸 불교만 대단한 걸로 이렇게 알지 말라고 제가 자꾸, 왜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이 됐든 공자님이 됐든 정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나오고,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은 오직 경에 있다고, 경에. 저도 제가 실제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지만, 저는 숨안 번에 이렇게 1분만 잡고 있어도 공기 덕부인 줄 알아서 덕부입니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하면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덕부입니다 하면 바로 마음이 다스려져 버려요. 이 경이 마음을 바로 다스리게 만든다니까요. 덕부입니다 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제자리로 딱 돌아오죠. 자기가 잘났다 해야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거지. 덕부입니다 할때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리로 딱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심 자리로. 그래서 이게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했지만은, 성악 10대 보니까 이 경으로 딱, 그 경. 오직 한평생 태계 선생님은 이치를 깨닫는 데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늘 실천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평생을 쏟아부어.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사시고,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불교로 말하면 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선조로서 계셨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걸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인류 문화 중에서 최고의 문화 유산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문화 유산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악십도에 대해서 쭉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앞에 행거는 좀 반복이 되니까 빼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본인은 관직에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리나라고. 예? 지금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나는 그만하고 또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막 해도 이름만이라도 올리나라고 이렇게 참으로 대조적으로 본보기가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많은 사람이 자기는 뭐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예? 7달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설아에서 자랍니다. 37주 왔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갔어요. 근데 우뚝 섭니다. 우뚝. 그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17살 선조의 어린 임금에게 내 한평생 공부해보니까 이 정도만 아시고 정치를 한다면 요순 절대도 못지않게 선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고 제 평생 공부한 걸 바치면서 이걸 평풍에도 만들어 놓고 또 수첩에다 만들어 놓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보십시오. 보면 요순 부럽지 않게 선정 패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해 바치는 정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예, 뭐, 내 안에는, 내면은 성인의 모습으로, 밖으로는 그 성인이 밖으로 정치는 내성 외양.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유교는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왕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로 말하면 견성성불항이죠. 견성성불항. 견성성불에서 보살도를 해서 뭐 이게 중생제도죠. 중생제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내성외양이에요. 즉 천명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아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고 다른 사람도 그걸 알도록 도와줘서 늘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나 불교가 안내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악 10도 중에 제일 1번 태극도에 대해서 안내할까 합니다. 태극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태극도는 그림을 요거 하나 그려놨대요. 예, 이거 불교로 말하면 공이에요. 예, 이걸 유교에서는 무극이라 그래요. 무극.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다. 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안에 음양이 들어있다, 음양. 네, 플러스 기운도 있고, 마이너스 기운. 이게 우주의 원리.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다 생긴다. 우리 사람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도. 네, 음양으로 돼 있다. 네, 음양. 음양. 이 음양이, 요 태극일 때는 요걸 머금고 있다. 갖추고 있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소리에 여기에서 무극에서 이 태극 우리 태극기가 이 소리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주의 법칙 원리를 태극기에다 딱 실어놔놓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문화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이 태극기잖아요 우리 태극기에다 사상을 다 나눠놨지 근공감리라 해서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음량인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게 음량이에요. 아주 간 여기서 오행이 나온다. 이 세상은 그게 음양에서 오행으로 우주가 펼쳐지면서 인간도 나오고 만물도 나온다. 이게 태극도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양이기 때문에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 그림이 태극도.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 세상에 사는 내가 나도 그로부터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자기가 뭐 정확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조에게 공부할 때 순서입니다. 이걸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 뭐, 이 세상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음양이 돼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 내려오고. 그 다음 끝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이거는 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 올라가는 양. 내려오는. 내려오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라보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요게 봄이라 그러고, 요거는 여름이라 그러고, 요 내려오면 가을이라 그러고, 요거는 겨울이라 그러고. 이걸 오행으로 나눠서, 오행. 요거 봄은 나무가 자란다. 예. 그 다음에 최고 극점이네, 화. 만발하는데 불꽃이 확 피는 상태. 그 다음에 가을로 넘으면 좀 쪼그라지잖아요. 서늘하게 좀 쪼그라지는 쎄, 금기운. 그 겨울로 가면 더 쪼그라집니다. 더 그래요. 이거 물. 제일 응축된 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거는 토라고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걸 토라고 그래.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음양이 펼쳐지는 거라다. 이렇게 딱 알아야 됩니다. 펼쳐지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자면,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잘라면, 요걸 뭐, 다섯 개로 잘라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소리고, 여기를 셀 하나씩 더 자르면, 하나씩 더 자르면 여덟 개. 8개로 설명할 수 있다. 사방, 팔방. 그거는 음양의 펼쳐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 이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 내려오는 기운. 이거를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가 봄, 올라가는 기운이 봄.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여름. 여름 지나면 좀 조금씩 서늘해지면서 쭈그러드니까 이게 가을. 그래서 완전히 쭈그러들면 겨울. 요 가운데 중앙. 그러니까 하늘은 사시, 사철을 만들고, 시간. 땅에서는 이게 목기운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금기운이 생성하고, 수기운이 생성하고, 중앙에 토기운이 생성. 이게 우리네 사는 땅이란다. 이게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사시사철, 그 다음에 이 오행, 음양이 이렇게 오행으로 오행, 음양이 오행으로 다섯 개로 나눴다 소리예요. 여기를 하나씩 더 자르면 이게 8개예요. 주역에 나오는 8개. 그렇게 주역에서 나오는 8개 이런 것들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직 음양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운이 요소 요만큼 기운 올라가는 기운 틀리잖아요. 요소 요만큼 올라가는 틀리고 기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뿐이에요. 그게 이걸 압축해서 음양 오행은 아르라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게 음양오행이 그대로 있단다. 우리 마음도 발산하는 게 있고 수축하는 게 있고 똑같이. 그다음에 발산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사랑할 때 발산하잖아요. 그다 더 공경하고 받들 때는 더 발산하네. 그 이게 인이예지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봄 같은 마음, 따뜻하게 잘해주는 마음. 이게 왕성하게 끝까지 확 펼쳐진 마음. 예. 이거는 최고로 예를 갖춘 마음이네. 최고로 예를 갖춘, 최고로 공경, 이걸 공경지심이라 그래요. 그럼 조금 똑바로 안 하면 좀 서늘해지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의.
정의는 바르지 않은. 그 다음에 여러분 판단하는 판단 12. 12지신. 이거는 지. 판단하는 능력이. 그래서 인이 예지신이 이 오행에서 나온단다. 이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뭐 왜 무극과 태격과 음양과 오행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안에 너 마음속에 이게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앞에 이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대로 너한테 있단다. 그게 너를 알려면 먼저 너가 무극인 상태도 알고 이걸 불교에서 공이라 그러고 공에서 음양이 나오면 이건 나오기 전이고 나오면 오행으로 나오면 이건 색이라 그래. 태극에서 공에서 색이 나왔으니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으로 펼쳐지는 내 본심을 알아라. 내 마음 안에 자세히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사양하거나 혹은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바르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정말 아니다 하고 명백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다. 그게 이 오행의 원리예요. 더 압축과 음양. 저는 그래서 이 오행은 좀 더 펼친한 거라 저는 이 음양만 알고 실천에 옮기라고 저는 권하죠. 이게 이제 양은 발산하는 기질이 있어. 이게 남자잖아. 수축하는 음이잖아.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전혀 다르다고 내가 늘 알으라잖아요. 같이 살아보라. 남자는 성질 팍팍 잘나온다. 이게 양이라 여자들보다 훨씬 성질 잘 냅니다. 그 이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성질만 좀 안 내면 좋겠다. 그럼 남자 하지 마라 소리잖아. 이걸 우리가 먼저 왜 태극도를 먼저 공부하라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그래야 같이 잘 조화를 이룰 거 아니냐. 음은 뭐예요? 뭐든지 참고 막 움츠려서 갈무리하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데는 막 안 잊어버려 가지만 너무 막 싸워 있다 보니까 여기는 발산한 힘이에요. 남자들은 발산하는 힘이 있으니까 금방 싸웠는데 싸운 걸 잊어버리고 여보 물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응축하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금방 자기 성낸 줄도 모르고 여보 물 이게 뭐 발산해 버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볼 때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바람을 피웠으면 가책이라도 느게 되는데 또 멀쩡해요 멀쩡해 왜냐면 이 발산해 가지고 몰라. 자기 지금 몰라.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양은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음은 추수, 수축, 응집. 이거는 팽창. 그렇게 남자들은 팽창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계속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 마누라는 요 정도 살았으면 대체 뭘 또 버릴라냐 이러면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사는 맛이 안 나니까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일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음양만 착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라. 이게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고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선조에게 제일 먼저 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이 음양을 알아버려야지 사람을 쓸 때도 그러고 자기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을 끄집어낸다. 그 양. 밝은 마음을 끄집어내면 밝아진다는 거야. 어두운 마음을 사용하면 어두워진다. 이걸 제일 먼저 아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노력을 하는데 밝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공부하라 한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먼저 알아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라. 그래야 너가 정확하게 사용해서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래서 1번 태극도를 가르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좀 하고 걱정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그럼 뭐예요? 어두운 마음도 계속 쓰면서 우리 집이 밝아지라 하는 거라 어려운 거예요. 밝은 마음을 쓸 때 밝아지는 건데
자기는 걱정도 깨었고 또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도 좀 깨어있고 그럼 그게 밝아지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 몸을 받았으면 이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단다. 음으로 가면 우울증도 걸리고 심하면 못 살겠다고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러면 좀 다 어두운 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 음양을 알게 되면 어두운 쪽을 가더라도 다시 밝아질 수 있다고 오히려 뭐 힘을 실어준다고. 밤이 지나면 날이 오지 않더냐고.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왜? 아니까 이게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만 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공부하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걸 모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생을 그만두는 거거든요. 이걸 알았으면 밤 지나면 날이 새잖아요. 음이 끝까지 내려가면 그래서 뭘 하냐? 바닥을 쳤다 이러지만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 태극도라. 우주가 무극에서 이 무극과 태극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음양이 들어 있단다. 이거는 들어 있다는 소리고 이 음양이 나와서 펼치면 이렇게 이제 펼쳐지니까 오행이 생겨서 사시사철이 생기고 거기에서 목화토 금수. 여러분 달력 보라고요. 달력 해하고 달하고 이게 음양이에요. 달력이 뭐예요? 달력이 음양. 그다음에 오행을 해놨잖아요. 오행을. 네? 오행이 뭐예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이 달력이 정확하게 이 우주를 설명해놨는데 이게 일요일, 월요일 이게 뭐예요? 음양이잖아요. 음양. 음양에서 이렇게 오행이 펼쳐진다고. 달력도 해놨는데 맨날 달력 쳐다보고 그 뭔지 그냥 월요일 들면 알지. 예. 예. 이걸 달력에만 해놨는 게 손에도 만들어놨 손에도 여기도 보면 여기 음양이라 소리야. 이게 태극이고 무극이네. 이제 이게 무극이에요. 무극에서 이게 태극을 자세히 보게 한 태극 안에는 음양이 딱 들어있어요. 음양 이게 일요일이래. 일요일 해와 달 음양. 그럼 이게 펼쳐지면 봄 석달, 여름 석달, 가을 석달, 겨울 석달. 이게 사계절이에요. 이렇게 몸에다가 다 표를 해놨어요. 알아라고. 그래서 묵지빠만 하면 다 아는데. 묵지빠. 예, 끝나는데. 맨날 묵지빠는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 이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줄 모르고. 예. 그래서 이 태극도 하나가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 1번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치죠. 음양이 어떻게 운행되는가.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가르쳐. 그래야지 같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수학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오륜이에요. 사람 몸을 받았으면 공부는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개. 제일 먼저 부모하고 자식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거 가르치나요. 부자 여친하라 이렇게. 왜? 이 말고 공부할 게 없다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군신 유일 했는데, 군신은 요즘 말로 사장하고 직원들 어떻게 지내야 되지? 혹은 그 과에 제일 높은 과에, 예를 들면 과에 과장이라고 그러면 밑에, 이런 군신 유 이렇게. 요걸, 오늘날은 그렇게. 그 다음에, 요 때는 바르게 해라, 소리야, 바르게.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하게 지내라는데, 친하게. 근데 부자 유친해라는데 친을 잘 못해. 네. 큰 아들이 보면 아버지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뭐야? 한 번도 친하게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맨날 그 따위로 할 거냐고 이렇게 야단만 치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다. 이게 부자 유친하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이걸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부부 유별이다 이잖아요. 유별. 별 이게 뭐예요? 다르다 소리잖아. 어떻게 다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유유수잖아, 그죠? 나이 드신 분하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해서 차례차례 질서를 만들 거냐. 이런 게 인간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뭐 한 번도 안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저 동네 어르신이 야야 그걸 좀 그리 하지 마라 이러면 눈을 딱 부르켜가지고 뭐, 당신이 뭔 소리를 하고 있니? 왜? 이건 안 가르치니까.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 제일 중요한 걸. 그 다음에 붕우유신이에요. 친구 간에 왕따가 왜 생기냐. 붕우유신. 친구 간에 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신뢰 있게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붕우유신이잖아. 그 이게 오륜인데 이 공부를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이 오륜을.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 이런 가르치냐고요. 집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니? 부모 자식 간은 어떻게 지내고 부부 간은 어떻게 지내고 또 사장하고 종업원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치니까 계속 서툴러서 받아서 뭐 근무 못 하겠다고 회사 그만둬야 돼. 나는 내 장사해야 되겠다고 맨날 이런 소리가 나왔어. 서툴러서 소리가 그 따끔해. 서툴러서 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 소리야. 그걸 왜 못하냐? 사람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 그래서 오늘날 주목받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옛 선조들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돌아보고 그게 지금도 그렇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우리가 배울 때 너무 안타깝게 배운 건 뭐 조선 500년이 뭐 사색 당파로 싸워서 망하고 뭐 맹 엉뚱한 소리예요. 전 세계에서 500년이나 한 왕조가 쭉 간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전부 다 100년도 잘 못 가. 그러니까 오히려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어찌 이시 왕조가 한 왕조가 500년이나 지탱할 수 있는 그 근간의 힘은 뭐였나? 그게 뭐 성리학, 뭐 양심을 가지고 하라고 계속 부르짖는 이 유교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네? 뭘 하더라도 양심에 어긋난 짓 하지 마라 하고 그 힘으로 500년을 버티고 있던 전 세계에서 모델을 본받을 수 있는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도록 안내하는 감옥이 아니라 계속 뭐 500년 만에 망했다. 500년까지 간 나라가 없는데 500년 만에 망했다고 꼭 어두운 쪽이 음적으로 무슨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 음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앞에서 너 아버지 밝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아버지는 이런 게 안 된다고 막 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훈련 받은 거예요. 예?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점도 너 아버지한테는 참으로 많단다 이렇게 나가서 이게 다 초점을 맞춰야 밝아질 건데 왜? 밝을 마음 낼 때만 밝아진다 이게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음양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함께. 그래서 뭐 텔레비 나와서 뭐 이거 뭐 몸에 좋다고 막 하면 또 그 몸에 좋다만 알아. 음양이 함께 있으니까 반대로 안 좋은 점도 있을 거다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막 뭐 하나 선전하면 우 그거 다 사먹는다고 날리고 온 별판에 뭐 풀이 없어. 다 캐뿌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는 뭐 기반이 약해. 뭐 원리가 이치가 법칙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탁 알아버리면 그런데 이거 막 흔들려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어제도 뭐 이렇게 과일을 먹는데 뭐 카톡에 뭐 과일은 뭐 미리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래야 뭐 좋고 이런 거 해놔 올려놓은 거 보고 또 내보고 이야기를 해. 과일이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어떤 점에서 좋지만 또 어떤 점에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걸 음양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과일은 밥 먹기 전에 먹어야지. 뭐 밥 먹고 나서 먹냐. 뭐 디저트를 먹으면 안 됩니까? 디저트를 먹으면 국세청에 세금 내랍니까? 하나만 무슨 이야기하면 그거 우르르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시 밝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밝음이 오더라도 다시 어두움이 온다는 걸 알고 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절망하면서 힘을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이는 이게 뭐예요? 음양이다. 음양. 음양을 가슴에 탁 엮고 있으면 세상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 밤 지나면 날이 새지 않더냐 하면서 또 일어서고 너무 잘 나갈 때는 늘 끝까지 가고 나면 내려올 일이 있으니 겸손하거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덕부입니다 하면 늘 깨어있게 되고 늘 마음을 챙기게 돼요. 덕분입니다 하나면 마음을 늘 챙기게 돼요. 이게 성악십도의 골수입니다. 지경하라, 긍긍하라. 경에다가 마음을 딱 두바라. 지극히 공손히 하면 마음이 늘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신발 하나한테도 덕부입니다 하고 걸어가고 땅한테도 덕부입니다. 밥물 때 숟가락한테도 덕부입니다. 밥그릇한테도 덕부입니다. 그럼 내가 늘 깨어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깨닫는 시대가 아니고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다. 깨닫기 위해서 막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깨달았다고 막 이런 시간은 지났어요. 지금은 뭐 깨닫는 데는 1분이면 끝나는 시대고 늘 깨어있느냐를 반문하라고요. 그 깨달은 걸 늘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에 반문해야 된다. 지금 나는 늘 실천하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때에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장 평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신 분, 태계 선생님. 태계 선생님은 23살이나 아래인 그런 20살 이상의 차이 나네. 율곡 선생님이나 기대성 이런 정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 존댓말 썼어요. 제자들한테도 좀. 오늘 이게 학교 문화도 태계 선생님 뽐받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존댓말 쓰면 존경 안 할 선생님이 없고 선생님 앞에서 막 막말하고 선생님 앞에서 막 학생이 달라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 훌륭한 모델이 있다고요. 그분 우리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부모한테 불효하거나 또 어른 알아보기를 안 하고 어른한테 막말하거나 이런 모든 문화가 이게 성악십도로부터 안내가 된다면 제자리로 하나씩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